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저는 이제 막 샤워를 끝내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제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배달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는 배달 문화가 엄청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바셀도 지금 막 생겨가지고 배달 엄청 많이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배달 메뉴는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주문한 부대찌개, 오늘 잠깐 브이로그처럼 한번 담아볼 테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부대찌개 배달원은 진호진호였습니다. 바셀에서 부대찌개를 시켜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오늘의 식당요리는 진호 부대찌개 나쁘지 않죠? 이제 김치 들어갑니다. 점점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완성인 것 같죠? 아니요. 아직 하이라이트. 아니, 그림이 없다면. 요즘 김밥에 햄 없는데요. 참치김밥 먹었네요. 완전 냉털. 단맛이 있어야 돼. 베니트 단점은 양념에는 고기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왜냐? 지금 조금 더 할까요? 육수 투하! 이진호 케이터링은 메인 디시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디시도 가지고 옵니다. 완벽한 오늘의 메뉴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의 반찬 사이드 디시는요, 마늘종입니다. 마늘종 참기름까지 마지막에 한방울 콕 넣어가지고 깊은 맛을 그냥 해놨고요. 부추 맛있겠다. 젓갈로 맛을 냈어요. 오늘 젓갈 향 지금 확 나요. 그쵸, 저는 이제 전라도식의 음식에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 젓갈 없으면 안 돼요. 와, 이 단맛이 막 우러난다. 아직도 먹고 있는 그녀. 잘 먹었습니다. 오늘 10시가 지나서 이제 야간 통행금 시작됐어요. 근데 출장 요일에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출장 1박 2일. 오늘 아침까지 책임집니다. 어허, 거의 커플.
집에 얼른 들어갑니다. 빨리 뛰어듭니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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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 뛰어갑니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